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는 네 브랜드네요. 버서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로열 플러시 네. 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완전 하겠습니다. 처음 보죠. 그죠. 로열 플러시. 네. 포카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포카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포카드 예 끝판왕이죠. 로열 플러시 네. 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로열 플러시 듀얼 채널 오버드라이브는 로우 게인 채널과 미디엄 게인 채널 그리고 두 개를 스태킹해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연출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모든 채널이 볼륨, 게인, 톤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어 사용하기가 네. 쉽고 트윈원 페달치고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외 마켓에서 이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입니다. 첫 번째 채널은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로 디자인되어 튜브 앰프에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굉장히 클리어한 사운드와 그릿한 질감, 힘있는 사운드를 내어주며 크리미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원하는 톤을 메이킹할 수 있고 적은 게인에서는 힘있는 클린 사운드부터 부드럽고 크리미한 클린 리듬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으며 게인을 올릴수록 드라이브 질감보다는 앰프가 크랭크업 되는 힘있게 뻗는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고 하네요. 크런치한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채널에서는 미디엄 게인 오버드라이브로 디자인되어 클래식한 게인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운드의 응답성이 뛰어나고 시원하게 오픈된 클래식한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들려줘 공격적이고 직선적인 리프 사운드를 연출한다고 하네요. 두 채널을 함께 사용하면 뛰어난 리드톤을 만들 수 있는데 깔끔하게 정돈된 디스토션 사운드는 기분 좋은 긴 서스테인을 제공하고 솔로 연주에 특화된 응답성과 크리미한 사운드는 두 채널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페달 앞에 이렇게 그래픽이 있는데 그리스의 일러스트레이터 이면서 그래픽 디자이너인 정크 아트 네. 디자인을 해서 페달의 소장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강력한 그래픽과는 반대로 깔끔하고 깨끗한 사운드로 모던한 장르와 팝, 락,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하기 좋고 특유의 깔끔한 사운드로 다양한 아티스트가 사용하고 있는 페달이라고 하네요. 이 기대줍니다. 네. 저는 소리를 지금까지 안 들어봤고요. 저도 안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도 유튜브로만 봤고 네. 유튜브로만 지금 정리된 사운드를 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컨트롤부부터 네.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상으로 이 여성 얼굴이 그려진 쪽이 로우 게인 채널일 것 같은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열 플러시에는 두 개의 채널이 존재하며 양쪽이 동일한 컨트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볼륨 각 채널의 볼륨량을 조절을 하고 게인 각 채널의 게인량 톤 각 채널의 톤을 조절합니다. 네. 왼쪽 동일하죠. 그렇죠. 왼쪽 방향으로 돌리면 베이스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트래블이 부각이 네. 되는 방식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자, 이쪽이 로우 게인일 것이라 생각하면 한번 눌러볼게요. 켜졌나요? 네. 시원하네요. 제조처에서 제공하는 설명이랑 사운드를 들었을 때 불일치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100% 일치하네요. 정말 이 깔끔한 사운드랑 그 와중에 이제 크리미한 느낌이 분명히 들고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 하이 프리퀀시 때가 엄청 시원하게 잘 들리네요. 이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네네네. 이제 이쪽 채널 한번 먼저 네. 네, 일단 뭐 12시 그냥 네. 프렛 세팅이 어떤지 한번
뭔가 귓속과 머릿속을 한 번에 청소를 하는 듯한 시원시원한 사운드. 네, 바로 레스플 한번. 네, 네. 똑같은 세팅으로 궁금해졌어요. 좋은데? 힘이 엄청나네요. 와, 이거 레스프랑 울리니까 미쳤는데. 장난이죠. 와. 이 미들레인지가 힘이 엄청납니다. 이 뭐랄까 모든 프리퀀시가 이제 뚱뚱하게 이렇게 밀어치는 듯한 드라이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용어를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이 코어가 굉장히 있죠. 코어가 있죠. 엄청난 허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각 채널의 사운드를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볼게요. 지금 로게인 채널에서 게인을 한번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굉장히 리뷰 자체가 계속해서 추상적으로 가게 되는데 시게즈가 약간 투명한 색이라면 이 친구는 완전 하얀색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이 클린 사운드, 깨끗한 클린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뭔가 이 기름지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크리미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독특하네요. 네네. 매력적이고 저희가 로우 게인 채널에서 게인을 거의 줄이고 네네네. 톤도 좀 줄이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에치. 쉼새 넣으신 거죠? 이건 편집 안 될 거. 확실히 저는 약간 뭔 생각이 드냐면 그 이 로겐을 채널은 지금 일단 앰프 크랭크업 느낌이 많이 네, 나는 네네. 것 같아요. 앰프 네. 색깔. 네. 오, 재밌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하이게인 쪽으로 미드게인이라고 했거든요. 게인량을 네. 좀 많이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레이먼 사운드. 그죠? 제가 그 스티븐 레이먼 걸 칠 줄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네. 딱 그냥 그 소리. 그렇군요. 오, 와. 그 느낌입니다. 네, 그 소리네요. 네, 저희가 이 레스폴로 한 번만 기타를 바꿔주시겠어요? 네. 개인이 어디까지 연출이 될 수 있는지 두 개를 같이 물리고요. 스태킹한 사운드를 한번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은 많이 높이고 톤을 살짝만 줄일게요. 네. 과장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줄이 플랫을 닿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굉장한 아 근데 진짜 들려요. 멋있죠. 아 근데 좀 신기한 사운드예요. 그 80 이 레스폴에 물리니까 네. 80년대 트래시 메탈 그 사운드가 나네요. 딱 나죠. 네. 클래시컬한 디스토션 사운드부터 블루지한 사운드 모든 사운드가 손쉽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 트윈원 페달들 같은 경우도 페달 두 개를 밟을 때 양쪽 채널에서 일부를 양보를 좀 해줘야 정상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반면에 이 친구는 A부터 Z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을 지닌 페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버 한 번만 해볼게요. 뭐냐면은 양쪽 다 풀게인으로 가고 지금 톤을 또 좀 줄여놓으신 네. 거죠? 와 줄여놨는데도 이렇게 하이가 쏟아진다고? 네, 이렇게 와, 한번 장난 아니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탈리카까지는 안 되네요. 재밌는 게 보통 이렇게 다 걸어버리면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나기 마련인데 그쵸? 듣기 싫고 약간 못 쓰는 소리 넘쳐흘러서 나는 소리인데 얘는 아무래도 그 미들 게인이라고 미들 게인이라고 한 말이 네. 로우 게인과 미들 게인이 어느 정도 합쳐지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듣던 그 옛날에 그 이제 마샬 뭐 앰프 게인 사운드 뭐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앰프 느낌이 나죠. 그렇습니다. 되게 앰프 같은데 얘는 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제가 이 브랜드에서 왼뺨 맞고 저 브랜드에서 오른뺨 맞고 막 뒤통수 맞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양질의 드라이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준다는 거는 신나는 일이죠. 네네 맞아요. 네, 은총 씨 먼저 버스스 오디오의 로열 플러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버스스 로열 플러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팬더 앰프에서 마샬까지 이렇게 드릴게요. 네. 그 저는 사실 이게 드라이브 페달이라는 느낌보다는 앰프의 그 스태킹 사운드를 잘 담아낸 페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앰프에서 나오는 그 톤맥 그 예전 그 특유의 그 까랑까랑하고 이렇게 쫀득쫀득한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면은 이쪽 선택만큼 지금 좋은 게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이 스트레시랑 물렸을 때 났던 그 팬더의 고유의 펀칭감을 살려주는 그 스티브 레이본 같은 그 상징적인 톤들부터 네. 해가지고 레스폴에 물렸을 때는 예전 그 80년대 이제 그 LA 메탈 밴드들이 그 마샬 앰프에다가 깁슨 레스폴 그냥 하나 딱 꽂아갖고 앰프 게임 빡 해놓은 다음에 그 쓰는 뭐 트래시 메탈처럼 과하진 않지만은 풍부한 앰프 게인이 넘쳐나오면서 그 레스폴 특유의 저는 이게 사실 그게 궁금해요. 그 깁슨 커스텀에 물렸을 랜드로즈 사운드가 왠지 날 것 같다는 그 네, 느낌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네. 코러스 페달만 딱 걸어주면은 왠지 나지 않을까. 이 레트로에서부터 이 지금 이 투명하고 크리미한 사운드까지가 일품이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범용적인 데다가 그 모든 사운드가 탑크래스라는 게 이거는 놀라운 장르 구분 없이 그냥 그쵸?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호불호 안 갈릴 것 같은 또 댓글이 달리겠네요. 시계즈 사고 영상 보고 듀얼리스트까지 샀는데 왜 이게 또 나온 거야? 이런 댓글이 또 네. 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이게 같은 사운드 귀를 정말 확 뭐로 청소한 듯한 아 그러네요. 리셋을 시킨 듯한 감동을 받았고요.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이 범용 페달이라고 불리기에는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 크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그 뭐 킹톤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킹톤의 기조와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그 형님 귀 이게 표현이 너무 좋은 표현 같은데 최근 들은 페달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막 소리가 좋다, 막 깊다, 와 레인지가 넓네 이런 개념 말고 그냥 시원하다라는 그쵸. 이 사이다 같은 사운드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 소리가 쏟아진 페달은. 네. 점수 한번 저희 네. 주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0점, 9. 만점을 받아갑니다. 네, 좋네요. 아, 이런 거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습니다. 오, 정말, 오,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킹톤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이 마음을 돌리려면 헤어진 다음에 다른 사랑을 만나면 전 사람이 잊혀지듯이 아예 다른 성향에 이렇게 탑클래스 이펙터가 나온다면 저희도 주제없이 10점을 던집니다. 애매한 포지션에서 애매한 사운드를 갖고 나오면 그건 좀 힘듭니다. 높은 점수를 못 받지만 네. 반전이 있었던 친구였다. 솔직히 말하면 말씀드리면 디자인도 제 스타일도 아니고 좀 그래갖고 뭐 좋겠냐 이러고 약간 그런 느낌 있었어요. 역시 기대를 안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버서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버서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